네, 오늘 뉴스 클로징에서는 2015년 8월 29일 미디어 협동조합 임시총회 임원 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을 뽑는 추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추첨을 진행하게 된 장부경 PD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네, 일단은 이번에 임시총회에서는 이사 4인과 감사 1인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공정선거관리를 위해서 7월 20일부터 7월 23일 24시까지 그 신청한 총 10분 중에 5분을 추첨하는데, 네, 여기 봉투 일단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기 봉투 10장이 있습니다. 각 봉투에는 그 신청하신 10분의 이름이 적혀있는 종이가 들어있습니다. 어느 봉투에 누가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를 이 봉투를 상자에 넣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좀 섞인 것 같으니까 일단은 한 분씩 한번 추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뽑아주시죠. 제가 한 분씩 뽑아서 김종훈 앵커님한테 넘기면 발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뭔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조합원 이근수입니다. 이근수 조합원 일단 첫 번째 조합원으로서 네, 이번에 선거관리위원이 됐고요. 네, 두 번째 조합원도 마찬가지로 뽑아주시죠. 조합원 이예진 씨입니다. 이예진 조합원이 두 번째 지금 선거관리위원이 됐고요. 잘안 뽑히네요. 네. 세 번째 지금 선거관리위원은 임우택 조합원입니다. 임우택 조합원. 깊은 곳에서 네, 고맙습니다. 뽑겠습니다. 과연 네 번째 선거관리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진은혜 조합원입니다. 진은혜 조합원. 마지막 다섯 번째 조합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 네. 분입니다. 이도형 조합원입니다. 이도형 조합원. 다시 한번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도형 조합원, 진은혜 조합원, 이근수 조합원, 임우택 조합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혜진 조합원입니다. 네, 일단 선거관리위원 추첨이 끝났고요. 이번에는 예비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선거관리위원은 앞서 선출된 의원 중에 결혼이 발생하면은 선거위원을 맡게 되는 형태입니다. 예비선거관리위원으로는 첫 번째 뽑은 후 호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장부경 PD가 직접 한번 시간 관계상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신선미 조합원이십니다. 네, 첫 번째 예비선거관리위원은 신선미 조합원입니다. 네, 두 번째는 김홍민 조합원님이십니다. 네, 김홍민 조합원님이 이번에 두 번째 선거관리위원이 되셨고요. 네. 박준석 조합원님이십니다. 네, 세 번째는 박준석 조합원입니다. 네. 김주영 조합원님이십니다. 네, 네 번째는 김주영 조합원이시고요. 권영일 조합원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선거관리위원은 박준석, 김주영, 김홍민, 신선미, 권영일 조합원님이십니다. 예비선거관리위원은 앞으로 추첨된 선관위원 중 결혼 발생 시 선관위원을 맡게 되시겠습니다. 네, 미디어 협동조합은 2015년 8월 임시총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7월 31일까지 임시총회 준비 모임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미디어 협동조합 임시총회 임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추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4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조합원, 예비조합원 여러분, 고맙습니다.